네, 사료 관련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우리 포트 안에도 관련주도 있고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료 가격, 올해 들어 곡물 가격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사료, 이지바이오, 대주산업부터 해서 사조동화원, 뭐, 한일사료, 우성사료 많습니다. 의외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섹터가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이고, 러시아, 브라질 가뭄으로 작물 생산량이 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도 국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후변화로 당분간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가장 큰 연관이 높은데, 그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좀 살펴보면서 채선호주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대주산업. 어제, 뭐, 그저께 거래량 급증하면서 바닥을 좀 돌리는 모습 먼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우성사료 보겠습니다. 우성사료도 지금 이거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도 바닥이겠죠. 그다음 팜스토리. 팜스토리는 항상 좀 주목을 받던 기업인데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실적 나오죠. 한탑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근데 조금 장난을 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여기 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송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이 있을 거다. 당분간은 곡물 가격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 우리는 이제 또 한우물만 파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네. 사료를 제가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사료가 뭐 주요 제품으로서는 추구사료, 양계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실적이 이번에 또 너무 좋았어요. 한일 사료가. 그런데 또 우리가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급등하게 된다면 영향을 받는 데가 여기인데 요새 뭐 돼지고기 가격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엄청 비싸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물가 계속 오르고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이런 자산부터 해서 다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실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중국 물량 비축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들어서 컨테이너 부족 때문에 물류 문제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또 해운 업종 좋게 보고 있거든요. 동사경호 최대 수입료 유통사는 K미트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뭐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창시절 좀 싸움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한놈만 잘 공략하면 네. 이깁니다. 네. 자, 한일사료 주목해 네. 주셨어요.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아, 저 가격 네. 전략을. 맞아, 그렇네요. 네, 아유, 가격 맞아요. 전략을 좀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 보면서. 네. 네. 한번 월봉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속임수 패턴인 게 거의 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2억 주 나왔죠. 지금 떨어졌는데 거래량 없죠.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고, 주차트 기준으로도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이번 주에 쏘지 못할 경우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없이 쭉 빠졌어요.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정도 내려왔다. 그럼 20일선 내려오면서 한번 횡보 들어가면서 위로 슈팅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2,000원에서 2,050원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2,500원까지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가 매수 밴드 안에 있습니다. 자,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